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07조 그래머 리얼 테스트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락스. 보통 시계인데 시계 탁상 시계들을 말하고 있죠. 시계라는 게 시계는 마이크가 동사예요. 읍스 시시개개가 되어버렸네. 시계들은 표시한다. 표시. 자, 패스지 오브 타임은 패스지는 길인데 시간의 흐름, 뭐 시간의 길이라고 해도 돼요. 자, not only 뒤에 여기서 형태에 자, of 썼죠. 자, each hour and day 각각의 시간과 날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but also의 also 생략구조고요. 뒤에 of 들어갔습니다. 즉 병렬구조 형태일치 of, of. 자, whole은 전체 3. 자, 전체 3들도 표시한다. 자, day는 복수 형태 시계들 받아주고 있죠. 자, 시계들은 are closely 부사가 involved 시켜주고 수동태로 BPP로 썼어요. 자, 하면은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 자, in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들과 자, 몇몇의 사람들은 자, once 삽입절이에요. 자, 몇몇 사람들은 held 가지고 있었는데 superstition 이게 빈칸 느낌 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아주 좋은 단어로 자, superstition이 미신이고 superstitious 하면은 미신적인 이라는 형용사로 썼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인 belief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 앞에 나오는 믿음 선행사를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앞에 이미 명사가 있으니까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는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 동격의 구조로 쓰는데 이러한 미신에 관한 믿음은 자, 시계가 아, could predict 시계가 아마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동사 원형 조동사 예측 자 미래를 of the house 자 하면 집의 미래인데 어떤 집이냐면 여기서 that 생략구조예요. houses that they were in 자 그래서 in까지 붙여야 되는 거 were in houses까지 생략구조죠. 자 when the rhythm of the clock changed suddenly 자 하면 시계의 리듬이 changed 바뀌었을 때 자, suddenly 갑자기 또 부사가 앞에 나오는 changed도 수식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시간의 부사절 자, it was considered 자, it은 시계가 갑자기 멈추는 것은 정리하자면은 갑자기 시계가 멈추는 것 쓴 was considered 수동태로 썼어요. 자, 고려되었는데 sign 신호로서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써니까 approaching 자, 분사구조 처리했고요. 아니네요. 여기서는 자, of approaching은 분사로 처리했네요. approaching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 그래서 of 전치사 뒤에 명사는 death라는 죽음이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 처리한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death 수식하는 분사구조입니다. 자, 많은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항상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져 왔다의 BPP를 같이 걸었죠. 자, has been told, PP로 써야 돼요. 말이 전해져 왔다. 시계에 대하여. 자, that stopped. 자, 어떤 시계냐면은, 관계대명사로 시계 설명 들어가죠. that stopped. 멈췄던. 자, when 언제? 그들의 주인들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집안에 있는 시계가 멈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단 말이죠. 자, it은 여기서는 가족으로 썼네요. 자, 그것은 매우 오래된 커스텀, 관습. 인데 자 몇몇의 지역은 삽입절이고요. 2가 여기서 진주어예요. 뒤에 동사원형. 자 몇몇의 지역에서 또 stop the clock 시계를 멈추는 것은 매우 오래된 관습이에요. 집에서 자 앞에 나오는 집 위치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로 받았고 해서 where이 못 들어간 이유는 where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죠. 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보면 위치 이하에 주어가 없어요. 맞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house를 받아주는 위치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 which has a death. a death에서 a가 붙었으면 여기서 해석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집을 시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몇몇의 지역에서 오래된 관습이었다. 자, 그다음 자, this의 파란색 때 있죠. 자, this는 여기서는 여기서 전체예요. this가 받아주는 것은 자, to stop the clock in the house which has a death까지 여기까지.
다음은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 시계를 멈추는 것은 있었던 수동태. 자, 되었는데, 자, to show는 보여주기 위해서죠. 간만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 나왔네요. 자, 그것 the person 사람인데 who died long no who to died까지.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no long은 더 이상 아니다. 자, 더 이상 has 아까 실제 주어는 person이 주어 단수에 has 들어가겠죠. has anything to do with. 자, 해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 anything to do with nothing to do with 더 관련이 없다. 자, 해서 관련이 없다. 더 이상 아니다 해서 노런 거리랑 같이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저 with time 시간과 이미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시계에 대한 나라별은 아니죠. 몇몇의 전해 내려오는 미신들에 관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와 관련된 미신.